학교 수업을 다 듣고 빠져나가는 길인데 출구 쪽에 차단기가 있어서 차량들이 잠깐 멈춰있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달 기사님이 앞차 때문에 열린 게이트를 이제 무리하게 빠르게 지나가시려다가 머리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차가 한 대 한 대 지나갈 때마다 그 차가 이제 방문객인지 아니면은 정기권을 결제한 사람인지 구분을 해서 문을 열어주는데 배달기사 앞에 있던 차량 때문에 이제 차단봉이 열렸다가 내려오려던 참에 이제 뒤에 계시던 배달기사님이 무리해서 지나가시려다가 내려오는 차단봉에 머리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꼼수를 좀 부리시다가 머리를 맞고 넘어지니까 처음에는 되게 웃겼는데 생각보다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차단봉에 맞는 게 열리는 시간 아깝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잘 기다렸다가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 거래를 마치고 가는 길이었고요. 정말 사고 싶었던 신발을 되게 너무 저렴한 금액에 너무 잘 사와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가고 있었어요. 앞에 1.4m 이상 차량 우회하시오 적혀 있어가지고 혹시 가다가 너무 낮을 것 같으면 그냥 돌아와야지 하고 갔는데 흰 색깔 BMW는 제법 커 보이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들어갔는데 진입하는 순간 아 닿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 생각 끝나자마자 바로 닿아버리더라고요. 저 같은 차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량 천장을 보니까 많이 긁혀있더라고요. 천장이 긁힌 줄 알았는데 천장은 아니고 루프박스 올리는 4개 걸려가지고 보고 좀 놀랬죠. 생각보다 기스도 별로 없어서 친구들이 차가 주인 닮아서 엄살이 심하다고 소리만 컸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 운전한 지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된 초보인데 살면서 차 높이를 보고 간 적은 없어가지고 한 번쯤은 자기 차 높이를 알아야 되지 않나 약간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앞에 화물차 기사님이 가고 계셨는데 성북구 밑에 거기 아치형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멈추시더라고요. 교각에 보니까 제한 높이가 2.8m였고 이미 부딪힌 흔적들이 엄청 많았어요. 탑차의 높이도 높이고 기사님께서도 내비게이션 상으로 그냥 따라서 진입하시지 않으셨을까. 기사님이 내리셔서 계속 위를 쳐다보고 계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헛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뒤에 차가 밀려있는 것도 보이시니까. 교각 밑에를 봤었을 때 아치형 우측이 높이가 그나마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통과하는 거를 도와드리게 해서 차를 최대한 우측으로 밀착시켜서 진행을 하게 했고요. 앞에서 뒤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닿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오시라고 도와드렸고요. 진짜 간발의 차로 다 통과하게 돼가지고 감사하다고 이제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뒤에서 기다리시던 분들 크락션 안 울리시고 기다려주신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날도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한 연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안목해변 쪽으로 가던 중이었었는데 왼쪽에 보면은 이제 사인이 타고 있는 바이크가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브레이크를 걸고 멈췄는데 조수석 쪽에 앉아있는 분이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거 올리잖아.
뒤에 앉아있는 애가 이제 고개를 엄청나게 흔들어댔거든요. 헤드뱅잉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고개를 격하게 흔드는 게 되게 귀여웠었어요. 일가족이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끼리 놀러 왔으니까 기분도 좋을 거고 차가 멈춰줬으니까 앞에 있는 누나도 이제 인사를 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기분 좋아서 격하게 인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웃음부터 나왔었어요. 저렇게 격하게 고맙다라고 표현을 할 줄도 몰랐었고 그 아이한테도 뭔가 보답을 받은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맨날 사고 영상 막 이런 것만 나와 있어가지고 좋은 거는 좀 같이 보고 싶은 마음에 제보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창원에서 장유로 넘어가는 창원 터널이 원래 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거든요. 그때는 1차로 쪽에서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정체가 됐던 것 같아요. 뒤쪽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양보해달라고 손짓이 보여가지고 잘 안 비켜주는 게 느낌이 들어가지고 양보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아, 더 비켜줄게. 한 분 중에 아무나도 떡볶이 좀 팔아. 손을 싹 빈더라고요. 창문을 열어가지고 좀 너무 싹싹 빌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비켜줘야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가 운전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초보 시절 때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양보를 해주고 터널을 지나갔는데 옆 차로에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한 번 더 만나게 됐었는데 창문을 내리고 따봉도 날려주고 박수도 쳐주더라고요. 저렇게 해주면 아무리 심성 나쁜 사람도 끼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네요. 중부고속도로가 2차선 도로잖아요. 1차선으로는 승용차들이 계속 앞에 쭉 있던 상태라 추월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2차선 쪽으로는 트럭들이 계속 있었어요. 가다가 뭐가 이상해서 뒤 룸미러를 봤는데 뒤에 택시가 따라오고 있는데 택시 뒤에 구급차가 따라오더라고요. 비켜달라는 신호로 사이렌을 울렸다 껐다 울렸다 껐다 했던 것 같고요. 왜 안 비키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구급차가 상향등을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구급차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먼저 빠진 다음에 택시기사님이 모르실까봐 창문 내려서 손짓으로 좀 비켜달라고 했더니 보시고서 딱 아신 것 같았어요. 바로 비켜주신 거 보면 뒤에서 구급차 오는 걸 모르셨던 것 같긴 해요. 글쎄요,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노래소리를 크게 틀으셨거나 저도 잘 모르겠네요. 구급차가 먼저 앞으로 가다가 조수석 쪽에서 이제 손을 내밀어서 엄지척을 해주시더라고요. 따봉! 그냥 풋하고 웃음이 났죠. 그냥 얼른 비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감사 표시를 해주시니까 운전 중에 기분이 좋았죠. 네. 거기 타 계신 분들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인지를 잘해서 길도 잘 터주고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라도 저희 아버지도 이런 상황에 처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혹시 이런 영상 보고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운전하는 거에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